헤이 재빈이는 오늘 뭐죠? 단어야. 단어죠. 헤이 시작하겠습니다. 재빈이 셔플. 그래서 얘는 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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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무슨 시죠? 이름씨. 이름 시죠. 그럼 이름 시를 항상 따져봐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죠? 누구? 무엇? 그거는 무엇이 이름 시인가에 대한 얘기고요. 네. 이름 시라면 꼭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될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 셀수 있나? 있나 없나? 없나? 셀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셀수 있으면 어스쿠드. 자 또는 둘 이상이면 스쿠터즈 스쿠드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맞아요. 스쿠터는 안만 길어봤자 일. 예 스쿠터즈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 데이. 자 그래서 벌. 파크. 자, 파크가 이 뜻일 때는 무슨 시? 이름시. 이 뜻일 땐 하다시. 그렇죠. 파크. 자, 그래서 파크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잘 생각하면서 글을끼리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Ask. ask Ask. 무슨 시예요? 하다시. 지금 이 모습은 뭐가 들어있는 모습입니까? 두. 두가 들어있죠. 만약에 그녀가 질문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면 she She is. is를 막 넣나요? 그러면 she is asking 그러면 누가다를 이렇게 만드는 건 나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만약에 그녀가 물어본다가 she is asking라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이면서 동시에 하다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다음 계속. Take a Take a train. train. Take a train. 얘는 두 가지 시가 합쳐진 거고요. 무슨 시하고 하다시. 하고 이름시. 합쳐서 무엇을 뭐뭐하다. 기차를 탄다. Take는 워낙 뜻이 많기 때문에 Take가 뭐 가져다 주는 것도 Take고 뭐 여러 가지 뭐탈 것을 타는 것도 Take고. 산책할 때도 산책한다라는 표현할 때도 take a walk 뭐 이런 식으로 쓰고요. 뜻이 워낙 많은 데입니다. 그럼 계속. Ask. 거꾸로 보냈네 선생님이. 미안합니다. 넘어가고 take a train 넘어가고 Take a train. 계속해서 Where? W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네. 장소가 궁금할 때 쓰는 표현. 네. 언젠지 궁금하면 What? 언제가 와십니까? 깜놀할 일인데요. 아니야. 언제? 언제? 오케이. 언제는 when이지, when. 웬, 아. 왜는 뭐예요, 왜? 왜, 언제? 왜는 뭐냐고, 왜? 네? 왜? 왜요? Why? 뭐? Why? 어떤은? 너는 어때? How are you? 아니야? How? 어떻게는 뭐야? How? 그것도 how죠. 그래서 how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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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하다시. bravo. Riding. 이게 riding이라고? Going. Going. 예, 고는 무슨 뜻이고 무슨 시예요? 하다시 가다. 예,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가 될수 있다? 두 가지. 뭐하고 뭐? 가는 중인 가는 것. 가는 중이면 하다시에 ing 붙여서 가는 어떤 중인일 때 시? 어떤 시 되고 가는 것일 때는 이름시. 무엇 가는 것이니까 이름 시. 드렁스토어. drugstore. drugstore. 합쳐진 말이죠. 뭐하고 뭐? 드렁. 하고 스토어. 그럼 drug은 무슨 뜻이겠어? 약. store는 상점. 상점 가게 어머. 약 파는 가게 drugstore. 드렁이 약이었어. Buy taxi. buy taxi. buy taxi. buy taxi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택시? 나는 buy taxi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궁금한데요.
난 택시 타고 여기 왔어. 뭐 이런 표현이 있겠죠. 택시 타고. 나 택시 타고 여기 왔어. 택시 타고라는 말을 못 들었다 치자. 그럼 뭐라고 물어볼래, 걔한테? 넌 뭐 타고 왔어?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얘기하는 여섯 가지 질문은 뭐예요? 무엇을 타고 내가 이런 게 있었나요? 여섯 가지 질문에? 무엇이요? 무엇을 타고 라는 여섯 가지 질문이 있었냐고요. 여섯 가지 질문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너 여기,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어떻게? How?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만 궁금하다고 안 했다고 나는. 네. 어, 이것만 궁금하면 무엇이겠지. 무엇 택시니까. 근데 얘들 둘이 붙어 있으니까 택시 타고란 뜻이래. 네. 그럼 택시 타고가 언제야? 어떻게? 어? 어디야? 아니야. 누구야? 아니야. 무엇이야? 아니야. 어떤이야? 아니야. 어떻게야? 네. 어, 방법을 묻는 거겠지. 예. 어?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온 방법이 어떻게 왔다고? By taxi. 택시 타고 왔다고. 예. 오케이. 그래서 Place.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죠? 그래서 무슨 시? 이름 시. 오케이. Place. 셀 수 있을 거 없을까? 없어요. 어? 있어요. 예. Library. 무슨 시? 이름 시. 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Riding a bicycle. 오케이. Riding a bicycle 했는데고요. 그러면 이거는 하다 시 였는데 다른 걸로 바꾼 녀석과 이름 시가 합쳐진 말이죠? 네. Riding은 뭐로부터 왔어요? 라이드요. 라이드의 뜻은 뭐예요? 뭔가를 타다. 타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On foot. 그러면 나는 foot만 궁금하다고 안 할 거야. On foo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어떻게 왔니? 걸어서 왔어. Go. Truck. Market. 무슨 시? 이름 시. 셀 수? 있어요. Hospital. 무슨 시? 이름 시. 셀 수? 있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죠. 이름 신 거를 확인하고 나면 맨날 뭐라고 물어봐요? 셀 수 있냐 없냐고. 영어에서 우리말,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 셀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문장 속에서 사용하는 어떤 규칙이 달라집니다. Playground. Ride a bicycle. Foot. Bicycle. Walk. Late. 자, 얘는 이 뜻일 때 시가 다르고 이 뜻일 때 시가 다른데요. 네. Late이 늦은이란 뜻일 때 무슨 시? 어떤 시? 늦게란 뜻일 때 무슨 시? 이름 시. 아, 그래요? 무엇? 그랬더니 늦게 이럽니까? 얘는 무슨 시? 어찌 시. 어찌 도착했다? 늦게 도착했다.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되네요. 다 돼요. 오케이. 다 그런 게 아니야. 얘가 특이한 거야. 그럼 Ride. Gas station. Gas station. 뭐라고요? Gas station. Gas station처럼 들린다, 그렇지? 네. Gas station. 네. 쓰 소리하고 쓰 소리 연다 했으니까 이 소리가 안 들려. Gas station. Bank. 오케이, 쓰기에서는 뭐를 틀렸었고 고쳤나요? Gas station, 스타티온을 틀렸었나요? 네? 스타티온이라고 발음될 것 같지 않냐, 스테이션은? 맞아. 그치, 근데 스타티온, 마음속으로 쓸 때는 스타티온 쓰고 읽을 때는 스테이션이라고 읽으면 되겠네? 네. 그치? 네. 오케이, 보겠습니다. 네. 네.
있어요?